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통의 인문학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을 큰 제목으로 고통, 알기와 깨기 뭐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한번 쭉 내용을 정리해봤는데 너무 내용이 많아서 조금 나눠서 갈까 합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세 가지 주제를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오늘 할 거는 우리 내 속의 천사왕마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통 알키의 이야기를 할 겁니다. 질병을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의 수기들을 통해서 그들이 그 질병들을 어떻게 알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고요. 세 번째는 고통 깨기입니다. 이 고통을 어떻게 알는 것은 자기 개인적인 경험이겠습니다만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 정도 나눠서 이야기를 할 거고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내 속의 악마와 천사입니다. 고통이라는 것은 누구나도 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피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을 고통을 기꺼이 겪는 사람은 뭐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죠.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은 뭐 타이프산 축제에 참여했던 사람 같은 경우에. 그렇지만 피하려고 하고 피해만 하지만 또 이 고통을 잘 알아내기만 한다면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독재 정권을 겪어냈고 그 이후에 이제 민주적인 정부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고문을 받고 죽어가기도 하고 했지만 지금은 훨씬 더 살만한 세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고통을 잘 알아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고통을 기꺼이 끄려고 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면은 아프지 않았으면 몰랐을 세상도 많이 있습니다. 몰랐을 세상, 몰랐을 내 몸, 몰랐을 내 마음을 어떤 아픔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안다는 것은 세상에 적응하는 거죠. 세상을 내 몸속에 품는 거죠. 세상을 적응하는 것입니다. 아픔을 깬다는 것은 세상을 새로 짓는 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뭐 젊어서 고생을 사서 한다라는 그런 꼰대적인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우리 현실을 좀 더 냉철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을 정확히 받아들이자. 도덕적으로 누군가를 비판할 때 뭐 악한 사람이라든지 뭐 좀 본래 그런 사람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 악함, 상대방의 악한 행동, 그런 품성은 내 속에도 들어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그것이 드러날 기회를 찾지 못했을 뿐이다 라고 이해를 해보자는 겁니다. 고통을 앓는 것은 몸과 마음과 그 세상에 살고 있는 악마를 현실로 받아들여서 내 속에 품는 거다. 그 세상을 앓는 것은 악마를 내 속에 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고통을 깬다는 것은 그런 몸과 마음과 세상이 좀 더 살기 좋은 그런 곳으로 만들려는 노력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악마를 받아들이는 것이 알기라면 내 몸과 마음과 세상이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깨기다. 먼저 이제 세상에 있는 악마 천사 얘기를 해봅시다. 먼저 제가 여기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요. 이 짧은 동영상을 두 편을 좀 보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 이야기는 시장 통해서 벌어진 교통사고 이야기입니다. 두 살 남짓한 아이가 트럭에 치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치워요. 그리고 이 뺑소니를 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버려져 있어요. 시장 통해. 근데 그 지역,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이 10여 명이 되는데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알려졌느냐? CCTV에 그대로 찍혔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게 되죠. 정말 끔찍하죠. 어찌 사람이 저럴 수 있나 싶어요. 하지만 만약에 내가 그 시장 통해서 그렇게 척박하고 고단하고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자고요. 그랬을 경우에 조금은 아주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을. 그걸 지나쳤던 사람들을. 물론 그 사람들 두드러하고자 하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런 행동을 비도덕적이라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은 단지 우리가 천성이 나빠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상을 충분히 품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동물들의 이야기인데요. 공경에 처한 동물들을 동료를 구하는 장면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동물들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앞에 첫 번째 영상과 비교해 보면 좀 곤혹스럽지 않나요? 인간인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부도덕한 행동을 한다는 것과 야수로 취급했던 동물들이 서로를 돕는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제 어긋남의 지점에서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들도 중에서도 우리는 지금 이런 그 아주 부도덕한 그런 행동의 장면을 좀 예를 들었습니다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일상 속에서 수많은 선행을 베풉니다. 그건 잘 드러나지 않을 뿐이에요. 그건 뉴스가 안 될 뿐이죠. 뉴스가 안 되지만 우리는 항상
누군가를 배려를 하고 삽니다. 문 열어준다든가 무슨 뭐 물건을 들어준다든가 길을 가르쳐준다든가 이게 다 선행 아닙니까? 너무 작은 거지만 항상 우리 남을 돕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건 우리가 잊어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행동, 악한 행동만 자꾸 부각되는 거죠. 이건 언론의 속성이기도 해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선행들은 다 감추어주고 감추어준다기보다는 안 보이죠. 왜냐면 그게 우리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 아주 예외적인 악행들만 뉴스가 된단 말이죠. 당연한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우리가 실수하는 건 뭐냐면 그런 악행들이 우리의 본질인 것처럼 이해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우리 속에 들어있는 천사와 악마를 동시에 봐야 된다. 악마만 봐서도 안 되고요. 천사만 봐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큰 심적 고통을 느꼈을 거예요. 저도 그걸 보고 나서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가 막 아파오는 그런 느낌이 느꼈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그랬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들은 우리가 마음살이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가 사람이 마음을 저렇게 쓸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하는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는 몸살이나 재상살이하고 확대시켜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몸살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고요. 몸을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몸을 살아가는데 우리 몸은 계속 아픔을 앓고 깨는 일을 반복합니다. 앓고 깨는 일을 반복하면서 더 큰 세상을 자꾸 우리 안에 품게 되죠. 이제 갓 태어난 아이는 엄마 면역체계에 기대서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그 세상에서 많은 이물질들이라든가 그런 적대적인 환경들을 엄마를 통해서 보호받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아이는 자기 스스로 자기 면역체계를 만들어가야만 합니다. 근데 그렇게 제대로 자기 면역체계를 만들어가지 못한 경우에 문제가 생기죠. 대표적인 사례가 저는 아토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물론 확증된 이론은 아닙니다만 아직은 가설 수준에 있는 겁니다만 아토피가 생기는 원인을 그렇게 대부분 봅니다. 우리 면역체계가 제대로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을 품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제대로 품지를 못하니까 모든 것을 적대적인 걸로 치부하게 되는 것이죠. 친구를 사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 사귀지 못하니까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적대적으로 행동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세포, 자기 자신 속에 들어가 있는 세포에 붙어있는 어떤 마커들에 대해서도 면역적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아토피다 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제 이런 사실들을, 이건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들이잖아요. 이제 이런 사실들을 저는 몸살에 관련된 얘기입니다만 마음살이와 세상살이까지 확대해서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속에 있는 천사 악마 얘기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픔 앓기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아픔 깨기 얘기를 할 건데요. 아픔 앓기는 경험을 중심으로 얘기할 거고요. 아픔 깨기는 그것을 설명하는 이론을 중심으로 해볼까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